이미 명품 멱살 잡기로 유명한 네모 집의 맛들림. 아 정말 유명한 모모 집? 이게 무슨 말일까? 이미 명품 멱살 잡기. 그러니까 명품만큼 대단한, 그러니까 명품만큼 잘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겠지? 근데 명품은 아니고. 색을 잘 뽑나? 아 컬러 잘 뽑는 집의 맛들림. 이 브랜드 그 발색 좋잖아요. 그 이거 섀도우. 아 그 이 브랜드 카페 느낌으로 이름 나. 어, 어, 맨날 카페 모카 아니면 막 벚꽃 엔딩 막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. 아. 저는 색을 진짜 잘 뽑는 브랜드가 그 많은 여자분들이 이게 외국 브랜드인 줄 아는데 국산 토종 브랜드. 오. V. 어 맞아요. 어, 거기 꼭 그거예요? 좋아요. 어, 저 몰랐어요. 외국 미국 건 줄 알았는데 그 V 브랜드가 보라 색깔 나는 핑크랑 보라 중간 색깔 어 끝내주게 잘 뽑아요. 그렇죠. 립스틱 색깔을 쭉쭉. 그 B 땡 그 브랜드 있잖아. B. 그게 뭐예요? 몰라요? 있어요. B도 몰라? 왜 난 이런 거 잘 알지? 그러니까 내가 메이크업 분장을 많이 하니까 이 발색을 많이 하나 봐. B. 오 거기도. 진짜 아름아름 이솜으로 정말 아는 사람만 쓰다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많이 쓰는 브랜드 있거든요. 거기도 색깔을 진짜 잘 뽑아요.